신문우가 배우로서 가진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테이지처럼 미모는 물론 스타성까지 갖춘 배우도 아니고 연차가 높은 연기장인도 아닙니다. 소름돋는 연기력에 명배우엔 명함도 못 내미는데요. 심지어 그리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가졌고 학창시절 유명한 일진으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신문우는 촬영을 하고 있었고 드레스를 입고 환한 미소로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뜨면서 함께 화제가 됐던 신문우는 채널 인기를 누리다 학폭 논란으로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극중에선 가스라이팅과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였지만 실상은 학폭 가해자였던 심은우였습니다. 심은우는 중학생 시절 일진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를 정신적으로 괴롭혀 전학을 가게끔 만들었고 협박도 일삼았죠. A씨는 이간질에 조직적 왕따해 버스를 타면 버스에서도 위협을 가해서 엄마가 차로 데리러 가고 데리러 오게 만들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담임과 면담도 했다고 주장했죠. 관련 내용의 폭로가 나오자 심은우는 처음엔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일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대응하다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고 있는 친구들을 앞세워 심은우는 괴롭힐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발뺌했는데요. 당사자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선명하게 알 수 없었지만 이제라도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러다 A씨가 심은우와 함께 자신을 괴롭힌 친구의 인터뷰를 가지고 나오자 가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통 논란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예인은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심은우는 달랐습니다. 촬영 중이던 영화 및 드라마에서 하차 없이 일정을 진행했죠. 학폭 인정 7개월 만에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도 올랐습니다. 학폭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촬영을 마친 작품이었던 영화 세일에로 관객과의 대화에도 참석하죠. 함께 작업하고 있는 작품 관계자분과 동료 배우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는 글이 제작자의 마음을 움직인 건진 알 수 없지만 논란의 연예인과 확실히 비교되는 행보네요. 심은우는 내 삶을 개척해 나아가야겠다는 독립심이 있어요. 완벽하려고 애쓰는 성격이죠. 답답한 걸 참지 못해요 라더니 대중의 부정적인 반응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을 모양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발판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심은우의 표정에서도 드러나죠. 그러나 배우는 연기로 메시지를 던지고 시청자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죠. 심은우가 캐스팅돼 연기를 선보인다 한데 심은우는 학폭가이자 출신의 연기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듭니다. 그런 심은우의 연기에 감동을 느낄 시청자는 없을 듯 합니다. 테너시아 우빈 기자가 연예인의 일기를 다시 씁니다. 상자 속에 간직했던 일기장을 꺼내 읽듯 그날을 되짚고 오늘의 이야기를 더해 최근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우빈의 연중일기.